숙소도 아마 저기 다음에 저처럼 오시는 분이 있으면은 숙소도 아마 그 군기시에서 다 지원을 하는 거 교육비에 포함이 돼 있거든요. 이렇게 조식은 간단하게 소시지 두개 볶음밥 빵인데 이게 냄새가 좀 나는데 이게 먹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좀 심각한데 빵 냄새가 이게. 공고를 하겠다. 아, 이틀경이 너무 좋아요. 지금 조금 아직 공사 중이라고는 하는데 지금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카메라를 돌려볼게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사무실 하고 이제 게르 저희들이 교육받을 동안 짐하고 이런 것들 좀 게르드 그리고 여기로 가면은 이제 화장실 하고 기본적으로 사극장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미국이나 이런 것처럼 전문적인 사극장으로는 아닌데 그래도 이 정도가 지금 안에서 합격하고 계시거든요. 주말 대회라서 아마 총소리가 엄청 나네요. 그리고 여기 이거 5.56mm 3피 3피가 다 하고 여기도 3피 3피 예, 9mm 3피 예, 이런 것도 쌓아주네요. 바닥에 뭐 12게이지 3피 이런 것들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저기 요번에 같이 교육받을 일행분들 지금 준비를 하고 계시고요. 지금 배를 내주면 한번 짠 이런 식으로 배를 내주에 배를 내주면 날씨가 너무 좋아요. 지금 딱 한 18도 17도 편한 흔들어 주세요.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 여기가 이렇게 돼 있고 여기는 세이프티 존. 항상 여기는 탄창이나 탄을 가지고 들어오면 안 되고 이제 총을 점검할 때 여기 세이프티 존에서 점검을 하고 세이프티 존은 여기랑 저쪽이랑 두 군데가 있어요. 여기가 교육받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색이 좀 많이 바랬는데 정식 명칭은 한안 AR 사격 아카데미고 그 5.11 택티컬 사격장이라고 많이 부르시더라고요. 저 안에는 주말에 있을 대회 준비도 하고 계시고 여기 세이프티 존 그래서 저쪽 끝에 저 끝에서부터 베이가 있어요. 베이가 하나 둘 셋 여기 제일 큰 베이 넷 다섯 여섯 일곱 있고 아, 지금 안 보이는데 저 뒤쪽으로 보면은 이제 롱레인지 사격이라고 해서 1km 정도까지 이제 스나이퍼 같은 거 이런 것들 사격 체험해볼 수 있는 거. 그리고 저 밑에는 지금 무슨 펜션 단지를 짓는다고 하는데 정확하게 저도 모르겠어요. 저기는 이만 하고 나와서 총기 받아가지 저쪽으로 와셔서 궁금하죠? 자, 여기가 다운레인지 우리가 있는 갤러리가 있는 곳이 업레인지입니다. 다운레인지 쪽으로 보시면서 총기 안전 확인하고 수령하실 겁니다. 자, 손면을 받으실 거고요. 탄창은 3개를 받으실 거고요. 확인하시고 넣으십시오. 자, 총기를 드릴 때, 자, 제가 드리면서 총기 체크를 한번 할 거고요. 나와 계십시오. 제가 드릴 때 총기 체크를 한번 드릴 거고, 본인이 받아서 총기 체크를 다시 한번 할 겁니다. 자, 잡고, 여기 잡으시면 됩니다. 잡고, 무겁습니다. 한번 확인하시고요. 탄을 지급 받았습니다. 오늘 교육에 사용할 품질이 한 박스에 50발 박스에 50발씩 첫날에 제가 사용할 품은 총 300발 300발에서 교육기간 갈 동안 1000발 정도 쓸 거라고 오늘은 한 박스에 여섯 박스.
요 박스는 기념품으로 가져가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뭐 다 볼 수 있네. 아이고 튕겨봐야겠네. 네. 아, 무게가 상당하네. 보여드릴까요? 내가 또 이런 거 언제 한번 해보겠습니까? 이런 손에 들고 이거 플렉스. 네. 하셔야 되고 왼손에 힘 생각보다 더 많이 주셔야 됩니다. 지금 주신 거에 딱 두 배만 주세요. 딱 두 배만. 자, 이거 뭐 근데 멀리 있는 거 쓰다가 갖고 있으면 시간이 느리고요. 얘 거 쓰다가 제 거 쓰려면 빨라져 못 맞춰요. 1차 오전 교육 마쳤습니다. 근데 오전에 너무 체력적으로 생각보다 이게 힘드네요. 사실 저는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실총, 그러니까 모자를 좀 벗어도 되나? 머리가 엉망이 끝내. 해외에 나와서 햇빛 때문에, 햇빛 너무 세요. 해외 나와서 이렇게 실총을 쏘본 경험이 없거든요. 저 처음이에요. 저도 처음이고 국내에서 체인을 걸지 않은 상태로 실총 사격이야 많이 해봤는데 일단 안 걸려 있는 상태로 이렇게 내가 스스로가 컨트롤해서 사격하는 거는 정말 처음입니다. 정말 좀 처음에 한 2시간 정도 기본적으로 총기 안전에 대한 교육을 좀 받았고 일단 그리고 두 번째가 제일 중요한 거, 우리가 오늘 교육용으로 받았던 섀도우 2가 싱글 액션, 더블 액션이 가능한 총이라서
이런 실총 매치 때는 항상 처음에 장전을 하게 되면 해머를 다운 시켜야 돼요. 해머 다운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는데 와 이게 장난 아닙니다. 이게 탄이 장전되어 있는 상태에서 내가 해머를 다운해야 되는데 이게 상당히 중압감이 너무 세더라고요. 근데 처음에 한 10번, 20번 계속 반복적으로 뭐 교육을 시켜줄 때 처음에는 되게 긴장이 됐는데 근데 아직까지도 솔직히 긴장은 됩니다. 근데 처음만큼 그런 긴장감보다는 많이 떨어졌어요. 떨어졌고 몽골이 이제 개인 총기가 허용되는 국가다 보니까 저 말고도 저희 팀 말고도 이렇게 실제로 와가지고 저기서 스나이퍼 라이플 5.56mm 라이플 AK 이런 것들 쓰시는 분들 있고 저쪽 레인지에서 또 권총 쏘시는 분들 있고 또 지금 제가 탄이 장전된 탄창 세 개를 제가 총이랑 같이 좀 차고 있어요. 이 총은 레인지 교육 끝날 때까지 세이프티 존을 제외하고는 뽑을 수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고 있었는데 밥 먹을 때도 차고 있었습니다. 있었고 오전에 이제 그런 총기 안전 교육부터 해서 해머 다운하는 방법 그리고 그 그냥 샷 한 번 그리고 더블샷 더블탭이라고 하죠. 두 발 땅땅 하는데 벌어집니다. 처음에 샀을 때는 이제 에임 맞춘다고 자꾸 벌어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세로로 에임이 좀 많이 벌어졌어요. 그리고 이 플린치라고 해서 플린치라고 했나 강사님이 얘기해 주는데 이게 트리거를 당길 때 제가 총을 낚아채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한쪽으로 탄이 쏠리는데 요거는 아마 교육을 해서 잡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점심을 조금 전에 먹었고 그것 외에 이제 트랜지션 사격 이렇게 무빙 선전에서 에임만 무빙을 해서 하는 사격들 그 무빙 할 때 좀 어떻게 해야 빨리 쏠 수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5m 사격 그러니까 3m, 5m, 10m 사격을 했거든요. 근데 10m 벌어지니까 아이 장난 아니에요. 10m에서 실총을 손바닥 안으로 모을 수 있는 에임이 쏘시는 분도 정말 잘 쏘는 것 같아요. 저는 처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한 이 정도 벌어지더라고요. 에임이 점점 모이긴 하지만 아무튼 일단 오전 교육을 마쳤고 밥을 먹고 교육을 또 진행을 할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저희가 교육생들 1인당 탄을 300발씩 지급을 받았습니다. 300발씩 지급을 받았는데 지금 오전에 강사님이 이렇게 그 빈 탄창을 체결한 채로 하는 교육보다는 실제로 총기 안전 교육을 한두 시간 지난 이후에는 그다음부터는 바로 실사격을 하면서 위주로 바로 자세를 잡아주는 이런 교육도 했거든요. 하다 보니까 오전에만 탄을 한 200발 정도 쓴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에 나머지 100발을 쓰고 오늘 강사님이랑 밥을 먹으면서 또 얘기를 하는데 이게 저희가 탄을 1000발씩 지급받았잖아요. 이거 잘못하면은 교육기간 내에 1000발이 오버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추가 오버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따로 비용을 내면 되니까 저희가 살다가 보면은 어떻게 언제 한번 이렇게 해외에 나와서 실총 쏘겠어요. 그래서 왔을 때 한 발당 금액이 국내보다는 싸거든요. 싸기 때문에 비용이 좀 들더라도 한 제가 볼 때는 20-30만원만 더 추가해도 몇백발 정도 더 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아마 1000발 안에서 끝난다라고 하면은 뭐 좋겠죠. 근데 오늘 1인차 교육 때 오전 교육 마치고 나니까 이게 화약 냄새 너무 좋습니다. 화약 냄새 좋고 너무 재밌습니다. 지금 옆으로 지나가시는 분들 보면은 라이플 등에 꽂고 스나이퍼 등에 꽂고 이래 가시는데 차도 막 G바겐 타고 오세요. G바겐에 뭐 벤츠, 페라리 이런 거 타고 오시거든요. 이게 몽골은 이 사격 스포츠가 이게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 돈이 있어야지만 이렇게 또 이런 취미생활도 즐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오후 교육도 한번 계속 참가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학교 전체 같이 저희 교육 좀 보통 살짝 흡입 네, 그렇죠. 그러시고 골반이 가지고 자, 오늘 뒤에 해도 해줘도 돼요. 자, 그러시면 그래도 턱판 되게 뚱뚱하게 턱판 주세요. 턱판에 턱판에 여기 스탠바이 그렇죠. 여기 스탠바이
형이 잘 나왔어. 맞아요. 그렇지, 자기가 모르게. 네. 네. 너무, 너무 빨리. 게임하고 계세요. 게임하고. 네, 게임하고 하셨어요. 잡고 계세요. 치지 말고 잡고 계세요. 그런 식으로.